여기가 웨딩 살롱인가? 손님이 오셨나 보다. 얘 지금 뭐야 했어. 손님이 오셨나 보다. 나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져서 땀이 많이 나가지고 피부에 뭐 많이 나서 하자도 안 먹어요. 아, 딱 오늘 우리 회원님을 위한 그런 제품이 들어왔는데요. 일단 먼저 다뤄주시고 하시죠. 메이드 차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모에미 박사님의 피부 관리를 보러 가실까요? 오늘은 1일차입니다. 저는 일단 씻고 왔고요. 피부 수분도를 측정해 볼게요.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13.9%예요. 어떡하죠? 13.9%밖에 안 돼요. 제가 원래 피부가 좀 건조한 편이거든요. 이제 글램메디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51.0%가 나왔어요. 13.7에서 51.0으로 한 번에 훅 뛰어올랐네요. 이제 저는 3일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고요. 방금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세안하고 왔어요. 수분도를 측정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46.2. 오, 13.7에서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저번에 13.7 맞죠? 13.8이었나? 모르겠어요. 이틀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완전 몇 배 뛰었어요. 이제 세럼을 바른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재보겠습니다. 수분도 측정 51.9로 또 올랐습니다. 하여튼 요즘 점점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네요. 저는 7일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7일차입니다 앞머리는 세안하고 나면 늘 이 상태예요. 51.3. 지금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랐는데 이렇게 윤기 흐르는 게 보이세요? 요즘 피부 촉촉해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크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측정해볼게요. 53.1%예요. 완전 많이 올랐죠. 13.7에서 이만큼 올랐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땀이 많이 나서 이렇게 속이 건조해지거든요. 안쪽이. 그리고 에어컨 바람까지 세니까 속이 더 건조해지잖아요. 이런 속이 건조해지는 피부, 그걸 막기 위해서 피부 겉에서는 유분이 생성돼요. 유분이 생성되면 뭐다? 개기름 잘잘이다. 개기름이 잘잘되면 이렇게 피지가 많이 나요. 그러면 피부가 뭐다? 더러워진다. 이걸 막기 위해서 저는 오늘 글램메디 히알세라 모이스처 앰플을 우리 손님에게 먼저 피부 관리를 먼저 해드릴 겁니다. 먼저 이 글램메디 히알세라 모이스처 앰플을 얼굴에 도포해주겠습니다. 아이고, 빵구 소리가 나네. 손님 빵구 좀 끼지 마세요. 죄송해요. 손님. 네? 촉촉하시죠? 너무 촉촉해요. 사실 생각 없으세요? 당연히 있죠. 아, 저 영업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요, 6월 2일에 와디즈 펀딩에 올라가요. 그리고 알람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럼 6월 15일에 뜨거든요. 네. 6월 15일에서 7월 6일까지 이게 이 앰플이 32,000원에서 1,500원으로 할인이 된대요. 대박이죠. 저 이거 절대 영업하는 거 아니에요. 반값보다 더 싼 거죠. 반값보다 더 싼 건 아니에요. 반값보다 더 싼 거네.
그쵸? 네. 반값보다 더 싼 3분의 1보다 더 싸지. 그쵸? 사실 수 있으세요. 대박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7월 중에 배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늦게 온다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저도 이거 펀딩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50명 줄 펀딩한 사람 50명 추첨해서 마스크팩 10장을 준대요. 그거 대박 좋던데. 그래서 저도 그걸 꼭 받고 싶어서 신청을 좀 했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수분 측정 해보겠습니다. 55.8. 유분 25.1. 자, 이제 제가 우리 회원님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분께 간다고 하셨죠? 그분 만나러 가죠. 제가 그분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화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자, 장소가 안 바뀐 것 같지만 장소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네. 자, 이제 저희 박사님께서 화장품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자, 저는 손님에게 오늘 피부는 촉촉한데 그냥 화려한 메이크업이라고 해드릴게요. 아, 청순한 메이크업이 좋으시죠? 네. 그럼 청순한 메이크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자, 자 일단 저는 이거 인이공옷이라서 더럽히면 안 되거든요. 더럽히면 저 죽어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일단 손에다가 이 쿠션, 이 뭐야? 이쯤으로랑 쿠션을 이거 헤이니 건데 스파가 안 혼나겠지? 자,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줄게요, 일단. 묻힌 다음에, 어디 갔어, 이엠? 저기요, 박사님! 애플이 꽁쳐가시면 어떡하세요? 안 박사님! 안 갈렸다고요! 그럼 어디 있는데요? 엄마! 박사님 찾아와주세요! 아,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앰플이랑 섞어줄게요. 파운데이션을 섞으면 더 좋겠는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섞어줍니다. 퍼프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퍼프에다가 이렇게 쿠션 이렇게 묻힌 다음에 박사님! 응? 눈썹 그리는 브러우 좀 가지고 와주실래요? 먼저 박사님이요, 메이드요. 메이드가 지금 탈주했잖아요. 이거는 제가 17년사 아 박사님 겁나 꼬시력대네요. 자, 이렇게 저 섀도우를 했어요. 아이라인은 안 할 거예요. 왜냐? 이거 오지 마세요, 앞으로. 와, 여기 꼬지가 들고 오셨네요. 헬프라 비아마론인가? 아, 그냥 색깔 이거 민지랑 안 어울려서 그래. 저는 페리페라를 사랑합니다. 안에 입술. 입술. 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 제 얼굴만 할 줄 알아요, 저. 오, 뭐야? 귀여워. 미치고 팔짝 뛰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앰플 6월 2일에 오픈 예정이라서 알림 신청을 하시면 6월 15일에 저희가 6월 15일보다 낮 2시에 이게 살 수 있으세요. 7월 6일까지 7월 중에 배송되시고 손님 여기 야! 저도 뺏기. 자, 그럼 일단 예쁜 척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요. 제발요. 아, 아, 아! 언니 인성을 났어요. 저기요. 아니 예쁘게 화장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예쁜 척을 해요? 예뻐요, 예뻐요, 예쁘다고요. 아, 한 번만 봐도 예쁘시다고 할 거야. 아, 한 번만 봐도. 저기요. 제가 화장해줬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에 민지 또 부를까요 말까요?